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을 담당하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촉박한 사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고용보험법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부각을 시키고요. 또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좀 암기할 게좀 있거든요. 그 암기할 게좀 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악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골자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어떤 앞으로 벌어질 어떤 실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각종 교육을 실시하게끔 하고요, 또 실업에 어떤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동안까지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나왔냐면요, 이 법의 재정 목적이 뭐다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용보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그 법의 일조에서 그 법을 재정한 목적이 뭔가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고용보험법이 하고자 하는 방향, 또그 내용, 이런 따위를 여기서 설명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이 법의 목적 중에서도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업의 예방,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업의 예방. 아직 실업자가 발생은 안 했지만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경제 상황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요, 언제 실업자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란 누구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을 예방을 한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한다. 자꾸 뭐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고, 또 고용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깨운다고 한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과 개발을 꾀한다. 근로자한테 꾸준히 직업 능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 내가 이 직장에서 끝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가서 근무할 수가 있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요, 어떤 직업 소개 기능 등도 강화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뭔가 예방적 차원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업자가 발생한 다음에는 거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만약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급여를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 지금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뭐 근로자의 경우에는 물론 뭐 충분히 저축이 된 분도 있고 안된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급여 수준이 과히 높지 않은 그런 집단도 많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저축금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실업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뭐 지금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까지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그다음에 안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했죠?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근로자가, 실직한 근로자가 편안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마지막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뭘 했냐면요,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 한거 아닙니까?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고용보험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를 할때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다뤄보겠지만요, 그렇게 각종 법의 목적을 물어볼 때는요, 이 법의 재정 목적 아닌 걸 찾아라 그래놓고 다른 데서 하나 갖고 끼어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내용에 하나라도 집어넣고 만약 산업재해,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건 따로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요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뭐냐면요.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여기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슨 법이 됐든지 간에 그 법의 용어는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키워드만 한번 봅니다. 먼저 우리가 직업상담을 알기 위해서는 상담이란 뭔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주로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보통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화를 저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화의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방법에 단순한 이야기만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문 영역인 것이지 단순 일반인들의 대화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담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진로 상담 그리고 직업상담, 그리고 산업상담 이렇게 우리가 점차 범위를 좁혀가는 이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자, 상담은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은 상담의 개념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자, 카운셀러와 카운셀리,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이걸 우리 만나서는 구어체가 되니까 이것을 이 문어체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면대면 관계 속에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의 활동, 전문적 활동을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옆집 아저씨 만나서 벤치에 앉아 사는 얘기를 상담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전문가의 활동입니다. 똑같은 이 문장을 가지고 분석을 할 적에도 면대면 관계 속에서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을 우리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이 면접법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맞아오면서 면접법이라고 하고 만약에 똑같은 용어에서 사용할 적에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하는 영역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을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해서 상담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일 적어드리는 것은 시험에 문제가 나올 적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그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주로 언어를 매기로 하여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런 많은 가슴 아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로 언어를 매기로 하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설사 언어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발달상 소위 우리가 소위 미성년자 성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는 아주 어린애들 서너 살, 너댓 살 도는 애들은 어른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어떤 언어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눈높이 표현에 맞추기 위해서 언어도 사용하지만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상징물이나 인형 등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대화라고 하지만 소위 어떤 교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한다 해서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에 보통 우리가 상담의 3대 구성 요소 물론 이렇게 3대 구성 요소라고 내가 억지로 이 판을 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에는 옛날과는 달리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인 것처럼 상담자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내담자 중심의 시대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상담의 원칙보다는 상담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대 구성 요소에는 뭐 뒤에도 다룰 때가 있겠지만 3대 구성 요소에는 수용
공감력이 그리고 일치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주장한 사람은 1940년에 인간중심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또는 비지시적 상담을 주장했던 로저스에 의해서 제시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합니다.